안녕하십니까. 분류학교는 6권에서 12권 243회차 석일보입니다. 참 많이 가지요. 시식 및 천도제 가운데 이제 구병식 오늘 11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뭐 영가님들을 다 초청을 해서 장엄연보를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 주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 뭐 영가님들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탐진치를 버리고 극락생을 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원혼이나 뭐 애증의 욕이 있는 그 한 맺힌 고혼들, 원혼들 이런 분들을 초빙을 해서 음식 대접 내지는 부처님 진리의 음식을 대접을 해서 그동안에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말끔히 버리고 여기저기 붙어다니면서 해꼬지를 그만하고 이제 극락왕생하라 해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전했단 말이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봉성을 하는 거예요. 편안히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래서 오늘은 봉성편으로 들어가는데요. 잠깐 개송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죠. 성례봉청 시식연불 풍경공덕 특위 모인책주귀신 영가위주일체 친소결명 영가제위 영기영원 불자하모니 빕내 자직속증법회 지묘과 아나 이침책자직상영보선 멸지진수원승관웅 대비지위공 공인미타대원 지각회인이라나 받들어서 청하옵니다. 법석들을 마련하여 법석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을 법을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되는 얘기예요. 뭐 우리가 흔히 뭐 음식을 대접한다라고 하면 음식만 대접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뭐 49제 천도제가 되었든 뭐 백일제가 되었든 뭐 아니면 구병시식이 되었든 전부 여기에서는 법석을 마련하는 거라 말이죠. 영가님들한테 음식을 대접해서 음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법을 전하는 그런 모임이라 말이죠. 그게 49제 천도제 또는 뭐 구병식, 화엄식, 관음식 이렇게 해당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식연불 독경공덕 바로 시식을 하고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쳐서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연불 또 독경공덕 이렇게 해서 부처님 말씀을 쭉 읽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룬 것은 척주기신 모든 영가 일제 친속 위함이니 혹여 원한 부문 이는 속히 풀어서 법회식이 충만하고
또 묘법과를 증득하여, 묘법과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묘한 법을 증득한다는 이야기죠. 굶주리니 선열 음식, 굶주리니 선열 음식.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굶주리니들 선열 음식, 진리 음식을 뜻하고요. 배부르고 모든 곤에 벗어지며 대자대비 관음보살 법력 받아서 서방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 원각 바다, 서방정토에 아미타불이 관장하고 있고 아미타를 협시하는 관세음과 대세지가 있는 곳이죠. 그래서 바로 관세음 보살의 법력을 받아서 그랬어요. 관세음 보살의 법력이라 하는 것은 대비심이죠. 사무량심을 갖추었고 또 깨달음을 얻은 것은 오온이 공한 이치를 얻어서 일체의 고통과 액난을 건너신 분이 관세음 보살님이니까 바로 그와 같은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내가 깨달아서 이게 법력 받아서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서방정토 아미타불 극락세계 원각바다, 원각바다예요. 우리 지금 제가 원각경을 설하고 있지요. 원각경 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원각이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 원만하게 깨우침을 얻은 것을 원각이다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깨우침을 얻은 바다 이르러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원만하게 이루소서. 마하바냐 바라미를 원만하게 이루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 크다. 바냐는 오온이 텅텅 빈 지혜. 그 지혜로서 육바라밀. 바로 보시지게 인욕정진 선정 바냐. 육바라밀을 해서 결국 걸림이 하나도 없는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해서 즉 눈기 코혀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를 말끔히 없애고 걸림이 없는 그런 자신의 마음을 만들어서 저 언덕에 이르는 것을 원만하게 하소서 하는 뜻이어요. 그래서 원이 공하고 연기하는 중도의 이치를 터득해서 전부 극락왕생 하십시오 기원을 하는 거죠. 풍송가지 원왕생 원왕생 왕생 극락견미타횡목마장 수기별 원왕생 원왕생 원제미타회중좌수지병화상 공양 원왕생 원왕생 왕생 화장연화위 자타일시설 불도나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서 아미타불 친히 뵙고 극락이다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본성이 바로 미타다라고 했고요. 이런 극락은 바로 유심, 자신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우리가 해탈 열반을 이루는 것은 해탈 열반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탐진치만 없애버리면 그것이 해탈 열반이요 부처되는 길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러한 탐진치를 없애고 내 마음의 자성의 청정함을 깨달아서 아미타불 친히 뵙고 수기받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서 꽃향으로 공양하기 원합니다. 꽃향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물의 향기죠. 또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기 원합니다. 극락 가서 연꽃 속에 성불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극락에 가면 연꽃 속에 태어난다라는 이야기. 우리 불교의 상징이기도 하죠. 연꽃이.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을 남선부주다 우리 불교에서는 표현하는데 사바세계다라고 표현을 해요. 모래알과 같이 파탄이 많은 세계예요. 그래서 고통이 많아가지고 탁함이 다섯 가지가 있다. 그래서 오탁악세라라고 해요. 다섯 가지 겁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수탁. 그래서 이런 탁함으로 인해서 있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뭐예요? 가민의 세계라고 한단 말이죠. 고통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바로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물을 뚫고 진흙을 뚫고 피어나서 결국 물 위에서 꽃을 이루는 것과 같은 것, 바로 이러한 오타각세의 고통 세계에서 바로 우리가 성불을 이루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 우리
분류의 연꽃이다라고 비유를 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극락에 가면 연꽃 속에 피어난다라고 우리가 화연을 시킨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극락 가서 연꽃 속에 성불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구천을 구천이다라고 하면 하늘의 세계인 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탐진치의 세계를 바로 구천이다라고 했어요. 6개 6천, 3개 18천, 3개 4천인데 6개 6천이 일지고 3개 18천이 사지예요. 그 다음에 무색계 4천이 사지란 말이죠. 그러면 3개 구지, 3개 18천을 달리 3개 구지다라고 해요. 그 3개 구지를 우리는 달리 구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바로 6개를 탐욕의 세계다라고 우리는 규정을 짓고 있고 또 색계는 물질의 세계 아니에요. 그래서 성냄의 세계다. 무색계는 정신의 세계. 그래서 어리석음의 세계다. 그래서 결국 탐진치의 세계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분들은 구천을 헤맨다라고 아니면 무슨 허공에 뭐 원혼들이 떠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바로 구천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탐진치 세계. 그래서 혹시 영가가 있다면 틀림없이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해탈을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탐진치를 다 벗어버리면 해탈 열반의 경계에 이르게 되는데 탐진치가 혹시 있다면 그 탐진치를 벗어서 극락왕생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용하면 나타나죠. 버리면 집착하지 않으면 숨어버려요. 우리가 요즘 자바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내려고 하면 결국 집착으로 인해서 형성이 되어서 결국 이것으로 인한 고통의 환이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어떤 고통의 환을 결국 소멸시키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는데 바로 그 방법이 뭐냐? 마음을 내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내지 않는 것을 우리는 무작위다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을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만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작위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중생들은 마음을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작위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마음은 사용하면 나타나고 또 버리면 집착하지 않으면 숨어버리니 겉으로의 움직임으로, 겉으로의 움직임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염불, 독경, 절, 참선, 이렇게 겉으로 표현이 되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을 깨달으면 되지, 겉으로 굳이 절하고, 빌고, 염불하고, 독경하고, 참선하고,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일례를 하나 들어서, 그것을 한다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의 깨달음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수행을 하는 거지, 그것이 다는 아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탐진치를 비우고 청정하게 할수 있다라고 하면 무엇하러 그것을 하느냐는 얘기에 시간 뺏겨가면서 바로 그와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겉으로의 움직임, 즉, 예배, 독경,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을 밝히어서 자, 하나의 방편으로 그건 하더라도 그걸 한다라고 해서 깨달음을 얻는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 목적은 뭐예요? 안을 밝히는 거예요. 안을 밝힌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의 깨우침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어떤 지혜를 뜻해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공하고 연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치를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러한 진리로서 안을 밝혀서 내 마음을 밝혀서 성품과 상이 본성과 상 중생성이죠. 상. 바로 이것이 응해야 하느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본래는 청정했다는 이치를 알아서 이 중생성을 청정함으로 포용을 할 때에 바로 성품과 상이 응해야 하느니라는 뜻이고 만약 이러한 이치의 법은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 즉 소원성취를 위한 절이라든가 뭐 108번뇌를 없앤다고 하는 108배를 한다든가 또 많이 하면 좋다라고 하는 3000배를 한다든가 또한 깨닫고자 하는 참선을 한다든가 뭐 독경 사경을 한다든가 몇번 썼다 읽었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에 집착을 하면 오히려 안으로 미혹에 빠진다. 그래서
평생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그걸 함으로 인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많이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내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길은 점점 더 멀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으로는 미혹에 빠지는 거로, 오히려 그런 것을 통해서 탐진치에 끄달려 항상 악업을 짓는 것이요, 겉으로 헛되이 몸의 모습만을 나타내서 가식으로 예경을 한다 하나니 어찌 이것을 예배를 할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염불하는 건 부처님께 진정한 예배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성인에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중생은 윤회에 떨어지는 일을 면하지 못하나니, 오히려 그런 걸 안 하면은 윤회가 안 되는데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윤회에 떨어지는 일을 면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일반 불자들이 지금 제 얘기를 들으면 다른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헷갈려요, 혼동이 돼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이것은 바로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 스님들이 이러한 경지에까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초기 경전에 방편으로 절하고 빌고 하는 부분만까지만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그걸 이용해가지고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키는 것이지, 부처님의 냉정한 법은 공하고 연기한 중도법을 터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터득하지 못하고 바로 탐진치를 만드는 독경사경 뭐 절을 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하나의 탐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뭐 혼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만 배워왔던 사람들은 제 얘기를 못 알아들어요. 또 많은 스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스님들이 옳은 줄 알고 또 오히려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걸 잘못됐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또 방송에 나오는 분들이 특히 그런 걸 많이 시키지 않아요. 기도하고 천도제하고 뭐 이런 걸. 근데 그분들은 방송에 나와 살라고 하면 아무래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방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방송을 하는 거는 불법을 제대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수입을 목적으로 방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수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방송이 여러분들의 불법을 바르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방송이 여러분들의 부처님의 바른 교법을 망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어찌 공덕을 이루겠냐, 공덕을 이루지 못할 것이요, 이것은 아무 얻을 것이 없는 쓸데없는 것이니 어찌 도를 구할 수 있으리요 라고 했어요. 그럼 다른 스님이 하는 이야기도 물론 초기 경전에서 있는 이야기이지만 제가 하는 얘기도 부처님의 경전에 어긋나는 건 단 하나도 없어요. 단지 단계별로 초등학생을 가르치느냐, 중학생을 가르치느냐, 고등학생을 가르치느냐, 대학생을 가르치느냐를 놓고 보는데, 대학생 수준이 되는 사람한테도 구구단을 가르치는 격분이 안 돼요. 초등학생한테 구구단 가르쳐야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구구단을 외우고 읽고 써라니까 들고 다니면서 외우고 읽고 써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인 대학생들한테는 구구단 들고 외우고 다니면서 써라 이런 거 안 시키지 않아요? 그와 같이 단계별로 놓고 볼 때 최하근기의 단계에 가르치는 법을, 왜 문제를 일으킬까 봐 빌고 절하고 쓰고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계별로 올라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 단계만 가면 그런 거 다 쓰잘데없는 것이다 라는 단계가 돼요. 그래서 저는 상근기의 불자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이고, 일반 뭐 사찰에서는 하근기의 불자들 대상으로 주는 것이다.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부처님은 중생들한테 열심히 수행해서 극락가라라고 가르쳤다라고 해요. 지장보살을 통해서. 그런데 그걸 육조 해능스님은 뭐라고 가르쳤냐, 극락이 있지도 않은데 왜 극락을 가라라고 가르치느냐라고 하니까 바로 육조 해능스님이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을 따르는 중생들은 하근기 중생들이라 부처님이 극락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중생들은 다 상근기 중생들이라 극락은 없다라고 나는 가르친다라고 육조해능 스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은 조금 공부를 한 사람이고요. 이해를 못한 사람들은 공부를 안한 사람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들한테 그래요. 믿습니다고 빌고 절하고 읽고 쓰는 사람들은 내 강의를 차라리 안 듣는 게 편하다. 왜?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듣지 않고 들음이 적은 어리석은 범부들은 바른 진리를 설하면 틀리다고 한다. 더 들을수록 틀리다고 한다. 라고 해 있어요. 그와 같이 제가 법문하면 할수록 자꾸 틀리다. 우리가 배우는 거하고 다르다는 분들이 있는 것은 그분들이 그동안 배우기를 가장 하근기에 가르침을 주는 지도자한테 배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배운 것이에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있는 줄 알지 눈앞에 안 보이는 건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눈앞에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왕생 정토 진언을 해요. 나무 사만다 못다 남옴 아마리다 빠베사바하. 나무 사만다 못다 남이다 하는 것은 두루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들 가르침을 따라서 옴 아마리다 빠베 사바 사바 하는 본성을 찾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마리다, 암마라, 암마리다라고 하잖아요. 청정함을 터득해서 본성을 찾겠나이다라고 바로 결정 왕생 정토에 왕생하는 진언을 하는 거예요. 청토에 가려면 당연히 부처님들의 두루 원만한 가르침을 내가 깨우쳐서 청정함을 얻어야 내가 정토에 갈수 있어요. 청정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좋다 나쁘다 업장소멸한다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하나도 없이 그냥 청정한 이런 마음을 뜻하는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혹시 오면 오시래도 뭐 챙겨 줘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이때 옷 태우고 또뭐 일곱 마리의 말 그림 또 종이돈 뭐 이런 거 가짜 돈이죠. 해서 전부 태우는 거죠. 위패해 가지고 말은 뭐 마차를 뜻해 이제 말 타고 가라 뭐 이런 뜻이고 노잣돈 해라 해서 가짜 돈 전부 태우죠. 옷하고 소천진언이에요. 그래서 옴 비로기제 사바하 옴 비로기제 사바하 반드시 본성을 찾으십시오. 상품상생진언 옴 마니다니 훈문바탁 사바하 옴 마니 마음을 맑게 밝혀서 반드시 본성을 이루십시오 하는 얘기고 해백세원 가다라니 자옴 아아암 악해서 108회를 하죠. 옴 아아암 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요 청정함을 이루소서 맺은 원죄를 푸십시오 하는 얘기. 그래서 그동안 만들어 놨던 돈과 말또 소전진언을 할 때부터 태우고 해백생원 다라니가 끝날 쯤 불을 끄고 이제 팥을 뿌리면서 구병식을 마치게 되지요. 그래서 봉성 진원에서 옴바라 사다목차목한데 바라는 금강을 이야기를 하죠. 옴바라 반드시 사다목차목 금강과 같은 바로 든든하고 청정한 마음을 이루소서 하는 거예요. 자, 그래야 극락왕생 되니까. 자, 우리가 한창 피어나는 장미꽃을 보거나 또 가을령 나무에 달려있는 곱게 물든 빨간 단풍을 보면 모두가 감탄을 하지요. 근데 그것이 땅에 떨어져서 쓰레기로 변한다라고 하면 사람이 바라보는 마음이 바뀌어지게 돼요. 자, 우리의 마음은 시시각각 항상 변하게 마련이지요. 자기가 은연 중에 좋고 나쁨을 분별해서 좋은 건 추구하려고 하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순간적인 마음이 작동이 돼서 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볼때뭐 이쁘다 하던 것도 낙엽이 돼서 떨어져서 바닥을 더럽히면 아 너무 더러워 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자,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던 것이 오늘이 되면 나쁜 것이 되고,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서 만났는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바뀌기도 하지 않아요?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했다가 밖에서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더 좋으면 너 때문에 지겨워서 못 살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는 시시각각 변한단 말이죠. 또 귀찮은 것으로 변하게 되니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다만 보이는 시기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한순간에 보이는 부분으로 높고 낮음, 길고 짧음, 또 고저장단과 희로애락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좋았던 것이 내일까지 좋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고, 또 오늘 싫었던 것이 또 내일까지 싫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변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변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하는 이야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변하는 것에 대한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덜어버리는 이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식 및 천도제의 핵심 포인트죠. 또 구병시식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건 변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게 해서 극락에 왕생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구병시식까지 끝났는데요. 다시 이제 의식 가운데에서는 이제 마지막 의식이지요. 우리가 뭐 물론 뭐 달리 법회도 있고 발언도 있고 뭐 참회도 있고 한데 일단 의식 가운데는 영반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영반 의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12권 39페이지예요. 그래서 불교와 개론도 장장 12권인데 뭐 이제 얼마 안 남아 가는 것 같아요. 자, 영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영가에게 제반을 올리는 의식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불교식의 제사다 이렇게 보면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유교에서 말하는 불교의 어떤 제사 의식, 또 출가하여 대도를 성취하신 종사님께 올리는 종사 영반이 있고요. 또 일반 사람들에게 올리는 상령 영반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은 종사 영반 뭐 하실 필요 없지 않아요? 스님들 아니시고. 그래서 이곳에선 제가 상용 양반, 일반인들 제사 의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을 필려고 해요. 자, 상용 양반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일종의 제사 의식이에요. 제사 의식인데 뭐 시식 및 천도제 이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간략하지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려면 뭐 장엄연불 다 빼고 하면 아주 간략하게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그래도 구색을 갖춰 산다라고 하면 장엄연불까지 다 하는 게 원칙인데, 자, 일단 상용영반이다라고 한 제사의식이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초청을 해요. 왜 영가님들을 서방영토 극락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로 서방 영토를 주재하는 아미타 부처님과 관세음 대세지 보살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영가님, 우리 조상 잘 부탁한다고 인사를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겁을부터 하죠. 부처님과 좌우의 관음세지 그리고 영가님을 인도해주는 대성인 노왕 보살을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극락세계의 아미타부처님 가르침에 따릅니다. 좌우보초 관음세지 양대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영가들을 섭수하여 인도하는 대성인 노왕보살 가르침에 따릅니다. 라고 초청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청혼을 하죠. 초청을 했으니까 이제 아미타 관음세지 대성인 노왕보살이 이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또 초청을 하느냐. 영가님들을 초청한단 말이죠. 재진에는 그 영가님 대상자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요령을 세번 흔들고 정중한 법음성으로 차거를 하지요. 서버세기 남섬 후주동양 대한민국 모모사찰 정정수월도량나음자재당. 여기에서는 사찰에서 하는 걸로 모모사 청정수월도량 했는데, 가정에서 할 때는 여러분들이 자기 가정 주소를 넣는다든지, 뭐 무슨 동이면 무슨 동 거주 이렇게 넣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기일지신이죠. 기일지신 위천설양 봉천제자행 효자 가족관계예요. 모모 보귀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할머니 할머니 그러죠. 수천망 부모 영가 영가 위주 상세 선망 부모 나생 사장 원근 친족 등 10명여 응간. 자, 사바세계 차사천하 남섬부주 대한민국 어디 소재하고 있는 어느 사찰, 어디 소재하고 있는 어느 가정, 청정수월도량에서 제당, 기일지신을 제사일을 맞이해서 행효자, 그 제를 지내는 자식 또는 상주, 아무아무개 보귀, 그 다음에 소천망 부모, 돌아가신 부모나 조상님들, 아무아무개 영가, 또 영가 위주, 그리고 선망 부모와 다섯생의 인연 지은 원근 친척 영가시오. 제사 지내는 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차 도량 내외 농상동하 유주 무주곤 불자 등강열이 영가 처리산간오 한옥 일일이랴 만사 만생수고 함령등가 혈이 영가 내지 겸급법기 사생 칠취삼도 반란사은 삼유정무정 애혼불자 등강렬이 영가 청혼을 해요. 사찰도량 창건일에 상한 박 유주무주 고운불자 각각 모든 영가님과 철상지옥 무간지옥 하루밤낮 만번 죽고 만번 사는 수고하는 영가님과 진허공계 사생질취 삼도팔란 사은 삼요 삼유세계 삼육계세계 무세계죠. 유정무정 애처로운 모든 불자 모든 영가 영가시요. 그래서 우리 이 부모 조상님들 초청하는 김에 올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동참을 해서 음식 잡수시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십사라고 해서 올수 있는 분들한테 초청을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염불이다라고 이름해서 칭한다면 염불의 본체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만일 염불의 본체를 모르고 우리가 입으로만 헛되이 명호를 부른다면 어찌 이익이나 깨달음이 형성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 또한 송한다는 것과 염한다는 것이 의미가 분명히 다르니 입으로 하는 것은 송이요 또 마음으로 하는 것은 염이라. 염하는 것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깨달음을 여는 문이라 이름하는 것이요 또 송은 입으로 하는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음성의 모습인지라. 형상에 집착해서 복을 구하는 것은 끝내 얻을 것이 없을지니라 라고 해서
자, 우리가 일종의 뭐 이런 의식을 하는 것도 염불이라고 표현하는 건데요. 뭐 염도 입으로만 여러분들 뭐 깨우침을 얻는다고 하루 종일 염불하는 분 있고 또 복 받는다고 하루 종일 절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요체를 모르고 하면 하루 종일이 아니라 10만 년을 아무리 백날에도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 자, 오늘 불교화학개론 6권에서 12권 243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